오늘 성균관 관장님의 부처전을 기념해서 우리 관장님의 말씀을 안 들어볼 수가 없겠죠. 관장님의 말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 제가 이거 뭐 참 없는 재주로 가지고 틈틈이 뭐 어떻게 해봤더만 그림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이 하기 전에는 상당히 부끄럽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마침 여러분들이 오셔서 잘 됐다 그러니까 앞으로 더 잘 되도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공부자께서는 일찍이 바탕이 꾸민을 이기면 야해지고 꾸민이 바탕을 이기면 겉으로만 번지르르해진다고 하셨고 꾸민과 바탕이 조화를 이루어야 혼자라 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간 내면의 표현인 서예의 가르침 역시 기교나 내용 어느 하나에 치우치는 것이 아닌 조화의 아름다움을 알게 한 데 있다 하겠습니다. 무로 글씨를 쓴다는 것은 이 마음 깊숙한 내면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인간 본성의 표현이자 전일한 정신집중의 구현입니다. 몸과 마음을 가담듣고 정성스럽게 쓴 글씨 속에는 엄청난 기운과 정신이 깃들여졌다는 것입니다. 언어는 전제의 집이라는 말이 있듯이 말은 곧 그 사람의 댐댕이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런 말을 글로 정성스럽게 쓰는 것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사람됨을 다듬게 합니다. 우리의 몸가짐도 정성스럽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량이 소화를 여가로 부채를 담는 것만으로도 배움의 즐거움에 젖어드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유림의 원료님들과 지인들에게 단호에 저음하여 부채를 선물로 드렸더니 단호선은 선비들이 절개하던 것으로 단순히 예술적 창작활동의 범주가 아닌 심신의 수양에까지 이르는 서도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합류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자주 접하던 차에 인사프라제 초대전을 초청받고 하루하루가 일희일구였습니다. 결국 그동안의 작품이 한 200여 점을 헌성하면서 우리나라 정신문화의 근간, 유교문화진흥과 사문의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되기를 감히 바라면서 전시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